건전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안주가 TV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만 제품을 가져왔어요. 대만 제품. 사실 이건 누가 요청한 것도 없었고 제가 막 찾아보던 중에 대만의 회혼면이라는 것이 아주 아주 인기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쿠팡에서 독점 판매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좀 더 알아보니까 대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꾸준히 팔리고 아주 아주 인기가 있는 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쿠팡의 독점 판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가격은 좀 비쌉니다. 요 안에 4개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당 3,410원이에요. 라면에 보통 3-4배 되는 가격인데요. 과연 이 라면이 어떤 맛이 나고 왜 인기가 있는지 유튜브 최초로 밝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분을 보니까 국물 라면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비빔 라면이에요. 우리 불닭볶음처럼 비빔면을 해먹는 거니까 면을 한번 삶아볼게요. 면이 굉장히 묵직하고 있어 보이긴 해요, 뭔가. 이렇게 4개 들어있어요. 건더기 스프 들어있고요. 고형 소스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중국식 그 기름 소스 있죠. 훠궈 소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나죠. 이상한 검정 스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면이 처음 보는 느낌인데 면이 이런 느낌이에요. 겉면이라고 합니다. 겉면. 튀김면이 아니기 때문에 쭈글쭈글하지 않고 이거를 바로 넣어볼게요. 4-5분 정도 끓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특이하게 말린 대파거든요, 이것. 이거를 원래 보통 여기다 넣는데 넣지 말고 그냥 여기다 따라 놓으래요.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검정 소스. 마지막으로 요게 핵심 소스겠죠? 다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면을 요렇게 삶은 다음에 면수 한 국자만 여기다 드려요. 면수. 자, 요 정도면 한 숟갈 되겠죠? 이제 비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똑같아요. 불닭볶음면이나 비빔면이랑. 이렇게 다 비볐어요. 이런 느낌. 굵기가 이 정도. 비주얼 합격이고요. 향도 중국 향이 나긴 하는데요. 약간 마라샹궈 향이 납니다. 너무 맛있네. 와, 그리고 끝에 매콤해요. 참, 참, 참. 야, 이거 술안주도 되고 좋은데 마라탕 드셔보셨죠? 마라샹궈 드셔보셨죠? 마라 맛이 나는데요. 중국식 마라 맛이 아니라 대만식 마라 맛이에요. 사천식 마라의 매운맛이 어떤 거냐면 건전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찌릿찌릿찌릿한 게 마라의 특징인데 요거는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고추의 매운맛이에요. 마라 소스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먹었을 때 아주 아주 좋을 만한 라면에다가 면이 두툼해가지고 맛있습니다. 왜 인기 있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식 라면을 생각하고 마라의 느낌을 모르시는 분이 이걸 딱 드시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맛이다. 한 번쯤은 도전해보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중국 음식을 평소에 못 드시는 분들도 요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라의 매운맛하고 고추의 매운맛이 같이 와요. 혓바닥 얼얼하면서 뒤에 화끈화끈하면서 짭짤하면서 요거 꼬량주 아닙니까? 꼬량주 드시면서 요거 같이 드셔보세요. 독주 계열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맥주, 아주 아주 시원한 맥주를 요거랑 딱 같이 먹으면은 콕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은 드리지만 여러분 여기 향신료 냄새 납니다. 이거 드신 분 100% 얘기하실 건데요. 이 면은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국내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면의 식감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면이 보통 끓이면은 면이 틀어지면서 둥글둥글해지는데 얘는 면이 각이 아직도 딱 살아있어. 이렇게 영혼이 돌아오는 맛이라 그래서 이게 회혼면이거든요. 인정. 참, 참, 참. 오늘은 대만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서 한국에 수입된 회혼면 먹어봤는데요. 중국식 마라면하고 완벽히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대만식 마라 라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맛있고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독점 수입하면서 한 3배 뛰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겉면이 들어갔어요. 면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3,000원대에 요 정도 퀄리티의 라면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살 겁니다. 대만의 음식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요거 한번 구매해 보시면은 아 대만은 요런 느낌이구나 바로 아실 수 있고요. 혓바닥도 맵고 뒤도 매운맛이라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